안녕하세요. 저는 이계원이고요. 지금 이미지 랩에서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 예술을 전공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시각적 문해력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지역이나 일상과 관련한 사회 참여적 예술 교육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단체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개인 혹은 작은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지역에서 이제 공유되고 확산되는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사실 올해 2년 차인데요. 작년에 제가 재사용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정리가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사업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새로 오신 전임 선생님들과 지발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지랩에서는 은경이나 칠판 프로젝트 같은 시민 참여 프로젝트들을 진행했고요. 움직임랩 율리아 선생님과 춤추는 섭이라는 컨셉으로 코로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개인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진행하던 재사용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손기술랩 피경재 선생님과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크레파스를 만들고 이제 재사용 배너라던가 박스, 버려진 박스 등을 이용해서 케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전임 강사로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저희는 주로 했던 게 아무래도 네트워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네트워킹이다 보니 이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고, 저 스스로도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원하는 지점,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지점,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가치 등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임 강사에서도 그렇고 다른 외부적으로도 요즘 청소년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우리나라에선 중고등학교 교육, 문화예술 교육 안 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닌 아이들은 입시 외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그런 걸 얘기했던 분들한테 언제까지 늦출 건지, 언제까지 기다릴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 입시라던가 우리나라의 개발, 많은 것들은 이미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 세금이니까 행정의 틀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좀 더 실험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너무 안전한 교육, 그리고 행정이 그러니까 안 되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임 강사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임 강사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시너지를 기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실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되든 뭐 이런 성남 꿈꾸는 예술도 공간이든 그게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끼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기가 해야 지향해야 될 교육에 대해서 실험적이고 성남의 문화예술교육의 실험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많은 애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밖에서도 뵀었고 그거를 오해하거나 하진 않지만 조금 더 이제 믿어주고 잘하고 있다는 거를 앞으로 있을 전임 강사분들께는 좀 더 치열업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